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 카운트의 파워 댄스의 비기너 레벨이에요. 자, 태그가 한번 나오고 리스타트가 한번 나옵니다. 태그는 두 번째 월 끝나고 6시에서 4 카운트라 캠치예요. 리스타트는 한 바퀴 돌고와서 5월 12시에서 1번 시작하시고 16카운트 섹션 2 끝나면 다시 1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태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락킹체어는 흔들 의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들 의자를 연상하시면서 오른발부터 앞에 놓으실 거예요. 포워드라, 리커버, 뱅라, 리커버. 1, 2, 3, 4.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비하인드 터치. 터치하는 왼발 백 스텝, 오른발 비사이드 터치. 오른발 사이드 스텝, 왼발 비사이드 투게더. 두 발 동시에 힐 스윕을 왼쪽으로 보냈다가 센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왼발 사선 다이애거널 힐 터치 투게더. 오른발 오른쪽 다이애거널 힐 터치 투게더. 왼쪽으로 사이드 스텝 투게더, 사이드 스텝 터치. 자, 세 번째 섹션. 바인 스텝 터치. 라이트 오른쪽 바인 스텝 터치, 왼쪽 바인 스텝 터치. 마지막 섹션. 락킹 체어. 우리 태그에서 한번 해봤죠. 흔들 의자 모양을 연상하시면서 스텝을 밟으십니다. 오른발 포워드 리커버, 백랑 리커버. 재즈 박스라는 스텝을 하죠.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오른발이 어디로 갈까요? 크로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몸 틀어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마무리는 왼발 포워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